사무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칸막이로 가로막힌 공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와 뒤따르는 기계적인 음성, 표정 없는 얼굴들과 같은 딱딱한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깨고 2008년 뉴욕에서 사무실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바로 위워크입니다. 당시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며 공유 경제가 트렌드로 떠오르던 시기였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하우징 버블이 꺼지며 뉴욕에 넘쳐났던 공실 건물들을 이용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위워크는 승승장구합니다. 위워크는 기존의 사무실, 사무공간의 개념을 해체하고 사무실을 일하고 싶은 공간,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 인재들이 잠재력이 폭발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탄생시킵니다. 게다가 미국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전 세계에 지점을 냅니다. 한국에도 2016년에 처음 진출해 20개까지 지점을 늘렸습니다. 창립자 애덤 유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CEO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워크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꽤 거리가 멉니다. 2019년 위워크의 IPO를 앞두고 부실한 경영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450억 달러로 예상했던 기업 가치는 기업 실사 이후 150억 달러까지 낮게 책정됩니다. 유머는 쫓겨나듯 교체되었고 임직원도 20%가 해고되는 등 뼈 아픈 진통을 겪으며 기업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위워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 이러한 위워크의 흥망성쇠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애플 TV의 우린 폭망했다 인데요. 드라마를 통해 위워크는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스타트업계의 오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는 사업 모델뿐이었던 회사의 가치를 최단 기간인 9년 만에 470억 달러까지 끌어올립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죠. PER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Price to Earning Ratio의 약자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애플의 PER은 35.45까지 올라갔습니다. 애플의 이익 1달러에 투자자들이 35.45달러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죠. 주식시장이 유독 강세를 보이던 작년에는 PDR이라는 개념까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Price to Dream Ratio, 주가를 꿈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PER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주식들을 납득하기 위해 등장한 신개념으로 기업의 미래 비전에 호응한 투자자들의 꿈과 희망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비율이죠. 다시 위워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매출이 없는 기업에게 이익이 있을 리 만무하죠. PER 자체가 산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남는 건 위워크라는 기업이 앞으로 실현해나갈 비전, 즉 꿈뿐입니다. 470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애덤 유머는 위워크의 가치가 470억 달러라고 설득했고, 투자자들은 그 꿈이 470억 달러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스타트업의 본질적인 모순이 생겨납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있지만, 스타트업이 미래 돈을 얼마나 더 벌어들일 수 있을지는 판단하는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기업 가치는 그저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위워크는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와 개방적이고 트렌디한 사무 환경을 조성해 젊은 사업가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사무실만 봐도 일하고 싶어지죠. 게다가 공짜 커피와 맥주까지. 위워크는 사무 공간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공간으로요. 하지만 정작 위워크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위워크가 팽창하면서 직원들의 불만도 함께 커져갑니다. 낮은 월급을 스톡옵션으로,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위워크는 가족이다 라며 합리화하는 경영진의 태도는 점점 직원들의 신뢰를 잃어갑니다. 스타트업의 직원들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스타트업 대표와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낮은 연봉을 조직과 조직원의 동반 성장과 성취감으로, 잦은 야근과 부족한 야근 수당을 한 배를 탄 동료의식으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조직은 조직원에게 헌신하라고 하지만 정작 헌신할 동기를 주지 않는 모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벤치마크 캐피털의 브루스 던베리 이사는 위워크는 아마존이 될 것이다 라며 위워크에 투자를 합니다. 반면 또 다른 파트너 카메론 로트너는 위워크는 아마존이 아니다 라며 위워크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투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적자 기업에게 규모의 경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현재는 적자이지만 사업 규모를 키워 매출을 늘리면 결국 이익도 증가한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규모만 키우면 수익은 저절로 상승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비용과 부채에 대한 손익 계산을 따지지 않은 무리한 사업 확장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유니콘이 되고 싶은 기업들은 아마존을 롤 모델로 삼으며 사업을 확장하는데요. 당장 쿠팡의 실적과 주가만을 봐도 아마존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투자 대상인 스타트업이 아마존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줄 투자자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기업이 빛을 발하는 때가 온 거죠. 스타트업의 몰락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CEO가 지게 됩니다. 위워크의 손실을 막아보고자 뉴먼은 신규 투자를 위해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는데요. 이 중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애덤에게 더 미쳐야 한다고 조언하죠. 미팅 이후 위워크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적자는 더 커지기 시작하죠. 과연 손정희 회장은 위워크의 몰락에 책임이 없을까요? 투자자는 투자를 약속하며 기업의 사업 방향을 간접적으로 유도합니다. 파괴적 변화를 주문하며 CEO가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은 더 나아갈 것을 촉구하죠. 최종 책임은 대표가 지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경우 투자자 또한 도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고군분투하며 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타트업계의 겨울이라고들 말합니다. 겨울이 올 거라고는 많이들 얘기했지만 이렇게 빨리 추워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분위기죠.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스타트업계가 위워크의 사례를 타산지적 삼아 회사 내부에 있는 모순을 찾아내고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